아, 반갑습니다. 착한 코르세 오늘 세 번째 시간, 그리고 벌써 5주죠? 저희 뭐 명절을 좀 겪고 나서 다시 돌아왔는데, 어쨌든 반갑습니다. 착한 코르세 안녕하세요! 예! Yeah! 자, 아, MC 황용진입니다. 일단, 아, 우리 코치님 두 분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명절이 끝났습니다. 예. 안녕하세요. 이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승현입니다. 네네. 우리 여러분들도 인사 한번 하시죠. 우리 시청자분들에게. 네, 명절 후유증이 좀 있으시죠? 네. 예, 다들 뭐 명절을 견디셨는데 코치님 어떻습니까? 좀 불었습니까? 어떻습니까? 한 3, 4주 되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. 그렇죠. 예. 저는 오늘 약간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고요. 오늘 좀 힘들게 빡세게 네. 한번 해볼까 생각 좀 몸에 있습니다. 미동이 없습니다. 보통 본격적으로 네네. 열심히 잘하시면 4주에서 6주 네. 사이에 변화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시거든요. 네. 근데 잘 모르겠어요.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운동하기 전에 일단 뉴트리온 타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나씩 먹으면서 요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요거, 아, 요거 기가 막힙니다. 요거 맛이 굉장히 맛있어서 하루에 3개에서 6개 정도 먹을 수 있는데 많이 먹으면 요것도 살이 찝니다. 하지만 힘들 때 입에 털어 넣으면 힘이 난다는 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좀만 드시면서 하나, 네. 저도 하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이거 맛있어요, 이게. 예. 자, 뉴트리온, 여러분들, 꼭 운동할 때 이거를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굉장히, 뭐, 포도 맛도 있고 많이 있는데, 뭐,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고, 이걸 먹으면 약간, 식욕이 약간 좀 감퇴되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렇습니다.